러시아어, 혼잡을 이루는 시간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도시 또는 도시와 외부를 연결하는 길에서 도시로 출근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어를 피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러시아어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도시가 태어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도시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 즉 1860년부터 1820년까지 산업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도시인 영국의 런던이 이 고민을 최초로 하고 있던 도시였을지도 모릅니다. 런던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도로의 폭과 숫자, 마차에서 나오는 말 배설물 등으로 인해 정비되지 않은 도로의 상태 등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갈 때쯤 그러한 시민들에게 불을 지피는 일이 발생합니다. 런던시 소속의 사무 변호사였던 찰스 피어슨이 도시의 땅을 파고 증기기차를 지나가게 하자 라고 제안을 했고 그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도시의 교통체증 해결에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도시 전체를 들쑤시는 공사를 해서 더 심한 교통체증을 만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쏟아부을 세금이 있으면 다른 걸 해라 등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에 불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황당했던 법안은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되었고 지하철은 현재 전 세계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지하철은 기술력이 부족해 개착식 공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개착식 공법이란 우선 지하철이 들어갈 만큼의 땅을 파고 거기에 아치형 구조물을 만들어 공간을 확보한 뒤 다시 흙을 덮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파기 위해서는 지상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파괴해야 했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덮은 흙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붕괴 사고도 몇 차례 발생합니다. 1863년 1월 10일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첫 지하철 메트로폴리탄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건설 전 시민 여론과는 달리 개통한 지 몇 달 뒤에는 하루에 2만 6천 명이나 탑승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 뒤로 지하철은 런던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지하철 노선을 따라 런던은 점점 더 확장되었고 각각의 지하철역들을 중심으로 런던은 발전해 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지하철 노선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발전된 도시는 땅 위에는 전기, 땅 속에는 상하수도관 등 땅을 파고 공사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땅을 파고 지상에서 달리던 증기기관차를 굴 속에 집어넣다 보니 증기기관에서 나오는 매연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기술도 발전을 하는 법, 전력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매연을 뿜어내던 증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바뀌게 되면서 지하철과 매연의 악연은 끝이 나게 되었고 건설 방법 역시 땅을 파고 다시 묻는 개착식 공법이 아닌 실드식 공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실드식 공법이란 쉽게 생각하면 빨대를 꼽듯이 필요한 부분만 굴을 파는 방법입니다. 지상에서부터 파고 내려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상의 구조물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고 상하수도관이 지나지 않는 지하 25m까지도 내려가 지하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인해 강 아래로도 지나갈 수 있게 되었고 더 미래에는 바다 아래로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간 해저 터널도 이 방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1863년 영국에서 시작된 지하철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 189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1호선이 건설되었고 영국 섬이 아닌 대륙에 처음으로 도입된 지하철이 됩니다. 한반도에는 의외로 1973년 북한에 도입된 평양 지하철이 1호이며 1974년 서울에 1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9호선까지 개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던 때는 지하철의 존재만으로도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도시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하철 자체로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노선을 어떻게 계획해서 사람들을 분산시킬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옥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출퇴근 시간같이 꽉 찬 사람으로 인해 지옥같은 지하철을 줄여서 지옥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9호선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만 지나가기 때문에 지옥철로 유명합니다. 도대체 누가 지하철 노선을 이렇게 짠 거야? 내가 노선을 짜면 이렇게 안 짜겠다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줄 게임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게임 미니 메트로.
미니 메트로는 다이노소어 폴로 클럽이 개발한 캐주얼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하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고 내가 직접 지하철 노선 기획자가 되어서 지하철 노선을 관리하며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맵에 등장하는 위치마다 지하철역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역의 혼잡도가 일정 이상을 넘은 채로 지속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적은 간단하지만 플레이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데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객차수, 최대 가는 노선수, 터널, 다리 등과 같은 최대 건설 숫자 등등 제약 조건이 붙어서 게임을 어렵게 만듭니다. 제약 조건 하에서 게임 오버 되지 않도록 오래 버티는 기록을 세워보고 지하철 노선 계획을 체험해보면서 지하철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영상을 통해 세계 최초 지하철 지식을 더한 똑소리 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의 재미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게임 더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